이거는 중학교 2학년 능률 김성근이고요. 제 5가 give a helping hand. 여기서 우리가 give a hand라는 것은 손을 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와주다의 흔히 말하는 이제 idiom, 그렇죠? 관용어구라고 합니다. 관용. 관용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에 나와 있는 단어만 가지고는 실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 많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유명한 break a leg, break a leg 하면 무슨 말이야? 문자 그대로 보면 다리를 부러뜨리다 이런 말이잖아. 그 아닙니다. Wish you luck. 행운을 빌어주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다 관용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giving a helping hand라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손을 누구한테 뚝 잘라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helping이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다는 말입니다. 자, the spirit, spirit, spirit입니다. 정신이고요. 혼이란 말도 되고요. The spirit of Audrey. Audrey 헵번의 정신이죠. Spirit of Audrey.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중이죠. 자, during은 반드시 특정 기간에 명칭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뜻인즉슨 동안에야. 그러나 for 다음에는 숫자가 있는 기간이 온다는 사실이죠. 차이점이죠. 그래서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중에 a little girl 한 어린 여자아이와 her mother 그녀의 엄마는 were hungry 배고팠다. 자, 이게 주어가 하나 주어가 또 하나 돼 있죠. 그래서 수일치를 여기다가 해준 거죠. 그래서 그녀의 어린 한 어린 여자아이와 그녀의 엄마는 매우 배고팠다. 그리고 아팠다. 네. The only food 그 유일한 음식 항상 only가 되면 되게 덜을 달고 다녀. 정관사 더와 only는 굉장히 천생연분이야. 유일하다는 게 뭐냐? 유일한 게 뭐야? 뭔가를 딱 특정하고 지정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게 바로 더야. 그 뜻인즉슨 더, 그 가르치고 있잖아요. The only food they could find. 이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죠. 자, 그때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the only food 봐 was grass 거나 그렇지. 이게 일반 그냥 유일한 음식은 였어요 풀. 이게 그냥 이형식 동사잖아. 이형식 문장이잖아. 그러면 they could find the only food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 두 문장의 같은 것은 뭐냐? The only food잖아. 그 얘는 주절로 삼고 얘는 종속적으로 삼다 그죠. 그럼 뭐 돼? 그때 말했지. 설명받을, 수식받을 것을 뭐라고 그래? 선행사라고 그러지. 관계대명사 잘 어디 갔더나? 선행사? 바로 갔더니. 그럼 어떻게? 위치가 the only food가 여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게 사물이지. 얘를 뭐로 바꿔? 얘를 위치로 바꿔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어때? They could find를 어디? 얘 갖다 놓는 거야. 나머지 was grass 원래 있던 주절에 원래 있던 놈들이잖아. 걔는 어떻게 그냥 갖다 놔야지. 맞지? 그래서 읽어봐. The only food which they could find was grass. 이해되죠? 근데 이 관계되면서 위치 대신 뭐 쓴 거야? 됐을 쓴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The only, the very 자, 선행사에 the very가 들어간다든지 the only가 들어간다든지 최상급이 온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 그쵸? 그러면 사람이 선행사가 두 개 오는 거야. 사람도 오고 사물도 같이 오는 경우 그때는 that만 쓴다. 아, 알겠어?
The only, the very, 최상급. 무조건 또 소수도 마찬가지죠. 순서를 나타내는 거. First, second, third 같은 소수. 그 다음에 something 뭐 이런 거 같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Everything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함께 오면 사람한테 맞추려면 who고 사람물에 맞추면 which잖아. 그럼 이상하. 두 개 쓸 수 없으니 하나만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that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나열하는 것들이 바로 뭐야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다 보면 돼. 아무튼 이 문장은 시험에 넣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The only food they could find was grape. 학교 선생님 응용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예를 없애야 되는 거죠. 왜? 생략이 가능하잖아. 목관대는 생략 가능하거든. 그치? 없앨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응용 문제로 많이 넣을 겁니다. The little girl felt scared all the time. 항상 두려움을 느꼈지. The feel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참 많이 와. 그러나 과거분사가 오겠지. 왜? 이 과거분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뭐를 나타내는 데 쓰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니까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인지를 과거분사를 통해 나타낸다. 알겠죠? 그래서 scared 온 거야. All the time은 항상인데 always는 어디 쓰니? 조, 비, 뒤, 그치? 조, 비, 뒤, 일랍이라고 하는 빈도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얘와 좀 달라. always는 저렇게 조, 비, 뒤, 일랍이라면 all the time은 무조건 문장 제일 끝에 항상 문장 끝에 간다. 그래서 그 여자, 어린 여자애는 뭐야? 항상 두려움을 느꼈다. 겁에 질렸었다. 운 좋게도 luckily 또는 fortunately라고 하죠.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그 여자애는 살아남았다. thanks to 쉬운 문제 나올 겁니다. 뭐뭐 덕분에 owing to due to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ecause of까지 다 뭐가 와요? 명사가 오는 거죠. Thanks to the help of others. 즉 다른 사람의 도움 덕택에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에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 여기는 바로 도와줬던 이 단체들이죠. One of the 복수 명사죠. 뭐만 복수들 중에 하나. 자 그렇게 그녀를 도왔던 또 너죠. 이건 주관됩니다. 아까 못 관대지만 그러면 뭔 문장을 써보자. One of the groups was UNICEF. 이게 한 문장이 있었고 또 하나 뭐야? The groups helped her. 그렇지? 이게 원 문장 두 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죠? 그 집단들, 그 단체들 중에 하나는 유니세프였어요. 근데 그 단체들은 그녀를 도왔어요. 자, 여기서 이 두 문장에 공통된 건 뭐죠? The groups와 the groups지.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니?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니? 응? 얘를 일단 one of the groups를 주어니까 갖다 놓는단 말이지. 얘가 똑같잖아. 똑같으면 얘가 선행사잖아. 그럼 어디 갖다 놔? 얘를. 그 얘를 뭐로 바꿔? that로 가는 거죠. 그쵸? 얘를 또 바꾸고 얘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어때? 일단 did not help her를 뒤에 갖다 놔야죠. 그리고 나머지 얘기 그대로 갖다 놔야 돼. 이 순서를 그대로 익혀놓으면 너무나 잘 돼. 그래서 그녀를 도와줬던 그룹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주어고 이거 동사고 보호가 된 거지. 이 구조입니다. 항상 그래서 one of the groups that helped her 그녀를 도와줬던 그 단체들 중에 하나가 was UNICEF. UNICEF였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항상
꾸미고자 하는 선행사에 대해 관계되면 사절을 갖다 놓는다라는 그 생각을 명심해야 돼. 항상 제일 뒤로만 가는 건 아니야. 에이? 그러면 틀린 거야. 서술형을 네가 만일에 1학기 때 그랬다면 이제는 확실하겠지. 꾸미고자 놓은 뒤에 갖다 놓는. 그렇게 하면 실수는 정말 줄여. 물론 철자 실수 그럴 수 있지만 네가 그렇게 마이너스 많이 먹었던 점들은 이제는 안 생기는 거야. 관계대명사 관련해서는. 자, 후에 The Girls Became 바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어. 그렇죠. Became은 아죠. Become의 과거형이라는 거. 한번 이대다. 자, 그녀의 이름은 그 유명한 Audrey Hepburn. 노래는 뭐야?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어봤나? 내가 아재 됐네. When she grew up, 그녀가 자랐을 때, 이거는 언제라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의문사가 아니에요. 접속사야, 접속사. 지아야, 접속사 다음에 뭐 나오니?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그 뒤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거야. 자, 그녀가 자라났을 때 해퍼는 비케마야. 뭐뭐시? 되었다. 또 나온다. 뭐 돼서? A symbol of beauty. A symbol of beauty 뭐야? 미의 상징. 미의 상징. Beautiful이 아닙니다. 여기서 beautiful이 나온 거죠. 미의 상징이 됐다. She was very popular. 그녀는 매우 인기 있었어. Because of 아까 duty와 똑같죠?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녀의 인기, 히트작, 그의 흥행 영화들 덕분에.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Due to, 아까 말했던 thanks to, 귀찮더라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owing to, 얘네들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녀의 유행 인기 있던 영화들 덕분에 그녀는 매우 인기 있어. Such as, 뜻만, 뭐뭐? 같은이죠. 이걸 뭘로 바꿔도 돼 사실은. Like와 바꿔서도 큰 문제는 없어. 뭐와 같은? My Fair Lady. My Fair Lady와 Roman Holiday와 같은 인기 흥행작들 덕분에 그녀는 매우 인기가 있었지. 또 나옵니다. The little black dress she wore in a movie.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게 동사고 이게 보호죠. 계속 주어 동사 보호가 많이 나오네. 여전히 이벤트 때 오늘날조차 인기가 있다. 자, 두 문장 적어봅니다. The little black dress is famous even today. 여기가 한 문장이고 어떻게? She wore the dress in a movie. 이 두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생각에 겹치는 거 뭐야? 공통된 거, 같은 거. The little black dress와 the dress. 그럼 얘를 선행사로 삼았으니까 이 위에 걸 주어로, 주조로 삼았죠? 어떻게 가야 돼요? 어? 여기가 여기 있는 얘 말, 얘를 수직하는 거. 얘가 선행사가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얘를 앞으로 내밉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를 뭐로 바뀌어요? which로 바꾸죠. 안 되면 뭐 대수로 바꿔도 돼요. 그다음 뭐야? She wore 그다음에 in a movie 가져. 그다음에 여기가 is famous 제일 뒤에 갖다 놔. 딱 되지? 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해되죠? 못 건댄 거지. 왜? 주어가 있고 다동사가 있는데 그것에 목적어 안 보이네? 못 건대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못 건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얘 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대수로 바꿔도 되고 지금 생략해도 된다.